발랄한 그림 레슨 꽃같은 지네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번 발그레 구강에서도 음식을 그려볼 거예요. 달달한 마카롱과 상큼한 산딸기의 조합,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도 맛있게 그려봅시다. 자, 이제 그림을 시작을 할 건데 스케치를 깔끔하게 한번 치우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우고 나서 꼭 빗자루 해줘야 됩니다. 마카롱은 조금 화이트 톤이 섞인 컬러로 칠할 거고, 산딸기는 과일이니까 좀 탱글탱글해 보이게 화이트 없이 살짝 버밀리온 휴 주황색과 이제 레드 계열이 혼색되도록 할 겁니다. 채색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에서는 전체적인 초벌,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덩어리감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어둠 그리고 묘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 산딸기가 광이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라 산딸기 컬러감에서 조금 더 밝은 색깔로 간질간질해 보이는 건데, 그 베이스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버밀리온 휴와 퍼머넌트 레드를 섞어주고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색깔을 그대로 쓰기보단 이거를 밝게 풀어서 쓰도록 할게요. 산딸기를 칠했으니까 이제 마카롱을 칠해야 되겠죠. 마카롱은 화이트 톤을 섞은 핑크색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 거 기억나나요? 오페라에다가 퍼머넌트 로즈를 섞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카롱도 크게 잡았으면은 이파리하고 안에 이제 필링 남았다, 그쵸? 이파리는 연두색하고 초록색으로 진행할 거고, 안에 필링은 살짝 베이지 톤으로 진행해 줄 거예요. 저는 보통 그린 쓸 때는 샙그린하고 그린 넘버원을 쓰거든요. 이제 묘사를 하면서 이제 양감이랑 덩어리를 좀 잡아줄 건데, 산딸기는 알 한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이제 빛을 나타내 주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빛 받는 부분은 남겨놓고 이제 양감을 잡고 모양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퍼머넌트 레드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레드 계열이 좀 더 돌게 단계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양감 나왔고 덩어리감 나왔고 정리 나왔죠? 마카롱과 필링 그리고 이파리 진행할게요. 자, 마카롱 하면서 꽃그 특유의 그 우둘투둘한 느낌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양감 잡으면서 조금씩 나타내 줍니다.
색깔은 그 아까 그 썼던 베이스 컬러 있죠? 거기에다가 로즈 메달을 섞어줍니다. 자, 이제 마카롱 밑에 음영 지는 부분이랑 안쪽에 어두운 부분을 올릴 건데 이것도 로즈 메더랑 퍼머넌트 로즈 그리고 바이올렛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줄 건데 세피아를 섞어서 살짝 무채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된 거예요. 뭐 빼고 이파리 빼고 이제 이파리 들어가야죠. 자,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작은 붓을 써줄게요. 지워졌지만 5호입니다. 산딸기는 어두운 부분 컬러 잡을 때 퍼머넌트 레드 쓴다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브라운 레드를 좀 더 섞어가지고 붉은 계열에서 어두워지게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산딸기까지 했다 라면은 이제 그림자 남았죠. 그림자 해줄게요. 잠깐 팔레트를 닦아놨어요. 이제 남은 거 뭐다? 3번 단계 전체적인 묘사와 마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스트 요 이파리에 어둠만 조금 더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색깔은 샙그린이랑 후커스 그린 그리고 세피아 요 세 가지를 섞어서 썼습니다. 그럼 이제 닦을 부분 닦아내고 화이트 올릴 부분 화이트 올려 볼게요. 이게 마카롱이 겉 질감이 생각보다 살짝 묘하게 오돌토돌 하거든요. 그 느낌을 이제 닦아서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딸기에도 딱 광 나는 부분에만 밝음 찾아줬습니다. 마무리가 확실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끝! 자, 다 그렸어요. 드디어. 이번에 제가 왜 마카롱하고 산딸기를 그렸는지 알아요? 마카롱은 제가 원래 너무 좋아하는 디저트고 산딸기는 올해 이상하게 많이 못 먹어봐가지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먹고 싶은 음식, 그려보고 싶은 음식 있으시죠?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게 그려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발그레에서 만나요.